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면 제주도에 있는 제주자연생태공원에 왔습니다.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지금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경훈님이세요. 우리 경훈님이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주도에서 좀 다치고 보호받고 있는 야생동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실 거죠? 네, 그럼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바로 렛츠기릿! 지금 보여드릴 친구는 이제 독수리입니다. 독수리. 그러니까 이제 맹금류인데 이 근방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불시착을 하거나 조금 다친 아이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요. 와 여기 진짜 크다. 얘 독수리 우리에 들어왔습니다. 지금 무게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 친구가 도망가요 자꾸. 이 독수리가 도망가는데요 귀여워요. 저 친구가 막 물거나 그러지 않고 저 방금 지나갔거든요. 잡았다. 귀엽네. 타조 같아요. 와 근데 독수리가 진짜 아 무게 재시는 거예요. 네, 들고 이 무게 다 재고 그 다음에 제 무게를 재서 뺄 거예요.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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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. 여러분들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. 근데 저는 처음에 조금 얘가 제 바로 옆을 지나갔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얘가 그냥 귀엽게 아장아장 뛰어가더라고요. 도망가려고. 일단은 독수리가 사냥을 하는 새는 아니에요. 네네. 이제 스캐빈저라고 이제 네. 시체나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인데 얘는 10년 넘게 가까이 이제 사람 손에서 키워지다 보니까 사람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? 와 부리가요 진짜 엄청나게 크고요. 이제 밥을 주려고 하는 건 줄 아는 건지 얘가 도망가지는 않는데 작아 보이시죠?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. 어? 쳐다봤어. 나 팬티 한 장밖에 없다.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깔이 있다고 합니다. 긴장하세요. 좀 가져올게요. 귀여워 이거.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는구나. 보름마다 이런 식으로 네네. 기록을 해요. 아이고, 아이고. 이 친구 그 친구 아니에요? 황조롱이 아니에요? 네, 황조롱이 맞고요. 귀여워.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. 빨리고 있는 맹금류예요. 넌 여기 왜 있어? 입 벌리고. 자, 지금 많이 긴장하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런 놀란 것 같아요. 얼굴을 가려줘요. 그러면 좀 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얘가 날개 하나가 없어요. 어? 날개가 지금 반이 없어요. 아 여기가 날개가 있긴 한데 오 진짜 잘렸다. 얘가 지금 이제 풍력발전기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날개 한쪽 잃었어요. 여기 정상적인 오른쪽 날개랑 비교하면은 왼쪽 날개가 지금 없어서 이제 야생에서는 이제 비행이 안 되는 거죠. 맹금류들은 이 발전 현장이 날카로워요. 보통 얘네들은 이제 고속으로 날아다니면서 이제 네. 다른 새나 아니면 쥐 이런 애들 덮칠 때 이 발톱을 사용하는데요. 감각이 민감해가지고 끝에만 살짝 잘라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흉근 정도를 체크를 하는데 이제 얘가 건강 상태에도 이걸 많이 측정을 해요. 이제 근육량 정도를 가장 측정할 수 있어 보면은 이제 딱 만져지는 게 있을 거예요. 이걸 저희가 다섯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살이 쪘나 네네. 판단을 하고요. 여기 실내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또 지나치게 살이 쪄버리면 이제 몸무게가 늘면 다리로 하중이 가버리니까 너무 무겁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도 안 되고 해서 적당량 정도의 수준으로 흉근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. 와 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네요. 아이고 수고했다. 들어가. 내 눈에만 귀엽나? 하지마! 하지마! 막 이런 것 같아요. 아! 너 죽는다! 아. 이 친구는 위험해서 저는 안 들어가고 지켜보겠습니다. 참고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좀 다친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. 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점검 하는 날이에요. 그래도 나름대로 완전 자연 상태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친구들이 잘 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... 잘 날 수 있을 정도로. 얘네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? 친구야 안녕.
다른 맹금류랑 다르게 얘가 좀 성격이 좀 순한 편이라 가지고. 그나마 좀 순한가요? 네, 그나마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새 중에서 제일 순한 애들이에요. 우리나라에 이런 맹금류들이 많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아, 얘 같은 경우는 엄청 따뜻해요. 새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편이에요. 오, 진짜 따뜻하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잘하면은 저희가 비행 훈련 시켜가지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그 작업도 좀 취해줄 건데. 아, 이 친구는 지금 외관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, 어쨌든 나중에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거나 그러면은 방생해 주신다고 합니다. 한 번만 끝내자. 한 번만 하자. 어? 귀여워. 미안하다, 맹금류인데 내가 비웃는 게 아니라 너무 이뻐서. 이번에 있는 친구는 매라고 합니다. 매. 저 친구도 비행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런. 얘는 학학대네. 네.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사람 비교하면 좀 많이 이제 드세고 급해요. 그래서 저 얘를 검사할 때는 좀 빨리 끝내줘야 돼. 스트레스 많이 받으겠다. 네. 저희도 매를 다룰 때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. 매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는 수컷이 보통 사냥을 전담을 해요. 그러니까 둥지에서 새끼를 키울 때 암컷이 보통 육아를 담당하고요. 수컷이 사냥을 많이 담당을 하는 편이에요. 너도 네일 아트 좀 해야겠다. 이번 생은 우리나라 전통 매 사냥이 많이 진행되고요. 얘는 숲이 많은 산지에서 보통 사냥을 많이 하는 새예요. 그래서 매랑 비교하면은 날개가 작고 좁아요. 더 넓은 느낌도 나고요. 네, 얘 같은 경우는 나무 사이를 빠르게 지나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새예요. 얘도 마찬가지로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. 얘는 어떤 뭐 사고로 오게 되었을까요?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얘도 작년, 이제 올해 초에 얘도 전선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날개 안쪽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. 아이고,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. 와, 수리부엉이다. 엄청 커요, 여러분. 어구구구 온다. 와, 엄청 크네요 진짜. 우리나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올빼미과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고요. 예. 네. 알았어. 나 해치지 않아. 아이고, 이 친구는 또 어디서 발견이 돼서 오게 되었을까요? 수리부엉이는 보통 제주도에는 잘 안 사는 새예요. 네. 유익경으로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. 네.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날개가 한쪽이 얘도 찾은 채로 발견됐어요. 어떻게 찾았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. 와,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, 여러분들. 맹금류들이 아까 제가 이제 독수리 봤을 때는 귀엽다고 말씀드렸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싸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. 드디어 마지막 한 마리인데, 이 맹금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안타깝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는 시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제주도에서는 야생동물 구조협회에서 이쪽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만약 그쪽에서 구조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. 우리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거나 야생물을 치거나 다쳤을 때, 아니면 구조물에 다쳤을 때 그런 걸 보시면 바로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새부엉이라고 하는 새예요. 새봉이요? 새부엉. 아, 새부엉이.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철새 중 하나인데. 얘는 날개가 없네요. 얘도 사고로 날개 한쪽 아예 잃었어요. 자, 보시면은 눈가에 마스카라처럼 이제 번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. 네. 귀여워. 얘는 새끼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큰 건가요? 네, 다 큰 거예요. 아까 수리부엉이 비교하면은 좀 많이 작죠. 얘 같은 경우는 골조상이 있었는데 저희 수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다리에 핀을 박아가지고. 다리 건강하게 잘 다리 아프다가 이제는 다리 쓸 수가 있게 됐고요. 또 뭐니? 너 갑자기 왜 왔어? 너가 개냐? 개? 자,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? 아, 이렇게 맹금류들이 다친 친구들이 이렇게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와가지고 보호받고 치료가 돼서 자연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. 우리 여러분들, 우선은 이게 1탄이고요. 2탄은 바로 멸종 위기종을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.